오늘은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처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처방은 역사적으로 임금들도 사용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순조실록에 보면 순조가 홍역을 앓아서 발진이 점차 붉게 변하고 다리와 등에도 발진이 나타나자 이 승마갈근탕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홍역 알아봤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고열에 시달렸고 정신을 뭐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홍역이 심했었는데, 홍역 외에도 우리 어렸을 때 천연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도 사용했는데, 질문할게요. 홍역, 천연두 공통점이 뭘까요? 열이 난다. 아, 그것보다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네. 둘 다 바이러스 질환이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바이러스 질환 뭐 있어요? 대국민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물질이잖아요. 이걸 몰아내야 되거든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이 나고, 열이 나다 보니까 두통, 그리고 신체통, 아니면 어떤 부위의 특정 부위 염증,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반응이 내 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문제는 이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나타나거나 했을 때 사람이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것들이 뭐 개발이 된 것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표현할게요. 밖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보지는 않는데, 바이러스나 또 세균 같은 또는 어떤 특정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반응은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구토가 날 수도 있고요. 설사가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고, 이미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때는 이제 열을 내야 됩니다. 발열을 동반을 해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활동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세균 같은 경우는 세균도 뭐 독소도 발생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열을 내야 되는데, 이 열을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기를 바라죠.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방이 승마갈근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 하나하나를 보면, 갈근은 어떤 식물의 뿌리죠? 칡이죠. 칡의 뿌리가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냐면 근육을 풀어준다 해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감기 때 뭐 오슬오슬 춥지 않아요? 그 긴장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칡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처방이 또 갈근탕이라는 처방 있죠. 이게 발열, 몸살 감기가 있을 때 사용했던 처방인데, 이 승마갈근탕에도 갈근이 들어가서 이 피부 쪽 또는 근육 쪽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풀어준다는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혈액을 많이 보내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우나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 하면 피부 쪽으로 땀이 많이 나면서 피부 쪽으로 열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갈근, 칡뿌리는 피부 쪽으로 열을 또는 혈액을 많이 몰아주는 그런 개념의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방이 아니죠. 약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가 승마라는 약인데요. 여러분, 승마 익숙하지 않겠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승마는 주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승마 갈근탕을 보면 처방 이름에 승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승마의 효능을 극대화시켰다라는 뜻인데, 이 승마는 전통적으로 투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투진이라는 말은 발진을 빨리 돕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열을 내야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열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허약한 상황에서 열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가난한 국가인데 뭐 미국 같은 데서 쳐들어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안 돼요. 뭐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걸 14가지가 없애줘버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근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막 이렇게 몰아주고요. 승마라는 약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어떤 옛날 사람들은 그걸 독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 독을 빨리 발진을 돕게 해서 빨리 없애버리자.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그런 상황이 대응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를 빨리 대응하게 만들어줘서 없애버리자. 이런 처방이 승마 갈근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승마예요. 승마가 발진을 빨리 돕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마는 홍역이나 천연두에 꼭 사용되었던 약재입니다. 그 외의 약들을 보면 백작약과 감초는 이게 작약감초탕이라는 처방인데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죠. 이게 쥐날 때 쓰는 약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갈근과 작약감초탕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몸에 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약이고 또 갈근과 승마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열이나 또는 어떤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빼주는 속전속결로 빼주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약재인 거죠. 여기서 생강하고 이제 총 이 본 이렇게 돼 있는 게 총은 뭘까요? 대파. 대파입니다. 대파뿌리 하얀색 하얀 부분. 그러니까 이 생강과 대파뿌리가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열을 많이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승마갈근탕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내 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상황에서 그 대응을 빨리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속전속결로 끝내주려고 하는 그런 처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마갈근탕은 피부병에 쓸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피부질환을 일으켰다 칠게요. 아니면은 가축의 어떤 털이나 먼지나 또는 송화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고열이 나지는 않죠. 고열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염증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 염증 반응을 역시 속전속결로 피부 쪽으로 몰아내주게 해주는 처방이 승마갈근탕이기 때문에 이 승마갈근탕은 다양한 피부질환에 사용 가능한 처방입니다. 자, 오늘 승마갈근탕이라는 처방을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홍역, 수두 이런 경우에 즉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하는 처방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화학물질이나 또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염증 반응 즉 피부의 염증 반응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이 특강 매주 월요일날 방송되죠? 항상 기억해 주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어려운 처방이지 않았나 싶은데 또 가다 보면 쉬운 처방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피부질환에 쓰는 처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